그 운초 계연수 선생이 1898년에 직접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 탁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이 1802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판독할 수 없는 글자가 117자였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1912년에 다시 가서 탁본을 뜹니다. 탁본을 뜨는데 더 마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98년에 뜬 탁본을 우리가 무술등본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그 무술등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138자를 복원을 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운초 계연수 선생이 광개토 성능비문 이 결자 증실이라는 그러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지금 이 대한민국 강단사학계에서는 여기서 출자 북부여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고좀 이 고구려가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북부여라는 것이 지금 강단사학계에서는 국호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국호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북부여라는 것은 기원전 238년부터 고주몽 성제가 등극을 하는 기원전 58년까지 이제 181년이 나오는데 빼면은 플러스 1에서 이 182년의 역사가 있어요, 북부여에. 그래서 이 북부여는 단군조선에서 이 고구려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가 되는 나라가 이 국호로서 북부여가 있었고, 여섯 사람의 그 단군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북부여가 이 나라 이름입니다. 예, 북부여는 국호다. 예. 이제 몇 번 말씀은 뭐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답답한 심정이 전해지는 것 그 같습니다. 이제 뭐 하루빨리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고리로서 이제 국통맥을 바로잡는 그날이 빨리 조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문 내용에는 이 천재지자, 사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모두루 묘지까지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월지자라고 했죠. 예, 1월지자, 예. 뭐 그 하백지손, 예.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재지자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천재지자라고 그랬고요. 뒤에서는 이제 황천지자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천재지자라는 것은, 천재라는 것은 그 제가 하느님제자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천재지자를 줄이면은 그 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 하느님을 대행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장차 나는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천자라고 하면은 아구 뭐 중국의 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한 말기에 채옹이라는 사람이, 뭐 채옹은 삼국지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죠. 독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홀로 독자의 그 판단할 단자인데요. 독단이라는 책에서 분명 그런 얘기를 해요. 천자는 이적지 소칭이니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중국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동이족의 호칭이니 부천모직으로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그런 천지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서 천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의 그 뭐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이런 때에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주재자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임금은 바로 그 하느님을 대행을 해가지고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 사람이다. 이제 그거를 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자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이고, 그리고 고주몽 성제는 본인이 아마 그 뭐 어려서부터 어떤 신교를 받았는지 내가 천자가 될 사람이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불안강세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난생설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보면 뭐 신라를 건국한 뭐 박혁거세라든가, 예. 김수로왕이라든가, 예. 이게 다 이쪽이 난생설화하고 연결시키는데 이 난생설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요. 고주몽 성제도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의 불안강세라 그랬어요. 알을 깨고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환단고기에도 유화부인께서 큰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깨고 고주몽 성제가 나왔다고 환단고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이것은 이제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요새는요. 야 고주몽 성제는 정말 그 알에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박혁거세도 잘 알다시피 그 육촌장이 그 나정에서 이제 말이 이렇게 올라가고 가보니까 자줏빛 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아 그리고 이제 김소로왕도 하늘에서 뭐 알이 여섯 개가 구지봉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뭐 태어나가지고 수로 머리 숫자에다 드러낼 로자 써가지고 그 수로왕이라고 했다. 뭐 석탈에도 뭐 자기가 어머니가 7년 동안 만에 그 알을 낳아가지고 뭐 낳았다. 그래서 이 난생설화가 오히려 아주 의외로 그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제 보편화돼 있는 것이 있고요. 일단은 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제 알이라는 것이 그 태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또는 그 천손의 아들이다. 또는 뭐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을 굉장히 그 신성시하고 남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뭐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뭐 중국에도 그 은나라 건국자 그 설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간적이잖아요. 그 뭐 제비의 알을 먹었더니 임신을 해가지고 그건 뭐 알을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알과 관련된 이제 설화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은 그 태양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 관련된 그 설화고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그 난생설화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도 환단고기의 어떤 그 신빙성 이걸로 지금 연결이 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환단고기에 분명히 그 유화부인이 알을 예.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 알에서 고주몽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알에서 나왔다고 예. 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 광개토대왕 비문은요. 그 당시에 비석을 세우고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인 사료보다도 가장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세계 환단학회에다가 이 논문을 써가지고 환단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유튜브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이 있어요.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자, 우리의 그 잃어버린 역사를 밝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한쪽에서는요. 환단고기는 그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고 쓴 책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 어거지를 쓰는 또 댓글도 있더라고요. 우리 역사 인식이 아마 그 실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양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는 모습 자체가 예. 그 추모왕이 결국은 동부여를 떠날 때 이제 그 부여의 엄니대수를 건넜다고 이제 그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엄니대수가 어디인지 조금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 그 엄니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네. 동부여가 위치했던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부여 즉 가서본 부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주 환단고기에도 통하지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통하연이에요. 통할 통자에 무라자인데 하얼빈에서 그 동쪽으로 가면은 그 통하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얼빈에는 뭐 저기 송화강이 관통을 하고 통화현의 남쪽에는 그 하얼빈에서 흘러온 송화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쪽으로 앞에서도 그 남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은 송화강이에요. 송화강이요. 그래서 이 엄니대수는 뭐 두 말 할 것 없이 송화강이죠. 물론 송화강은 이제 제일 송화강, 제2 송화강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제2 송화강은 이제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저 눈강하고 합류될 때까지 그건 이제 제2송화강이라 그래요. 그것은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류송화강이라 그럽니다. 그건 이제 눈강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하얼빈을 관통해서 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옛날엔 제1송화강 또는 이제 송화강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연 동부여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이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그 송화강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니대수는 뭐 송화강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그 삼국사기에서는 엄사수라 그랬어요. 엄사수. 그 다음에 이제 개사수라고도 했어요. 일명 개사수다. 그다음에 그 삼국유사에는 엄수라 그랬어요. 엄수. 그다음에 중국의 그 논형이라든가 후한서에는 역시 엄사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름 돋게 환단국기에는 엄니대수라고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엄니대수, 환단국기에도 엄니대수. 그래서 야, 이 환단국이라는 책은 정말로 너무 그 정확한 기술이다. 이런 얘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그 홀본 그 비류곡 홀본 서성산상에서 건국을 예. 도읍을 정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홀본 뭐 졸본으로 이제 그 일단 우리가 보고 그럼 요건 위치가 어떻게 이게 비정이 됩니까? 결국 고구려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제 홀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홀본은 이제 일반적으로 졸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졸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졸본이 어디냐? 지금의 그 한국의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 뭐 일본의 학자들, 북한의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을 졸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의 책이라든가 환단국이라든가 또는 뭐 모든 책을 보면은 동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환인 지역은 서남 쪽이 됩니다. 전혀 방위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 졸본을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정인보 선생이 이것은 흑룡강성 동령시에 있는 수양진이다. 수양진. 수양진이다. 유루도 읽기도 하는데 이거를 유양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립 선생도 이게 옳다. 그리고 이제 저도 동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으면 절대로 그 환인의 오녀산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계 환단학회지에다가 그 환단고기를 통해서 본 졸본의 위치라는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이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수분하라는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분화가 남쪽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분화가 북쪽에서 흘러오는데 소수분화의 그 상류 지역이 수양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 가지고 수분화를 이루어서 저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 이 졸본이 대진국 시대 때는 솔빈이라고 불렀어요. 솔빈. 이제 졸본 솔빈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그 요나라 금나라 때는 속빈이라고 불렀어요. 속빈. 그 이제 뭐 한자는 큰 의미가 없죠. 그것이 수분화가 됐다. 수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분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쭉 어원을 고찰해 보면은 졸본에서 수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일단은 그 수분화, 수분화, 소수분화 그 상류에 있는 그 수양진이라는 것이 아마 졸본의 정확한 위치가 위치.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분화의 이제 수양진이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제 동령시 예. 수양진인데 오히려 수분화 시하고는 더 가까운데 행정구역은 그 동령시에 속하더라고요. 예. 예, 뭐 저도 그 답사를 갔을 때는 이제 오녀산성을 졸본으로 예. 설명을 듣고 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뭐 그럴만하다라는 이제 오해를 사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제 바른 곳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해석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에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소가 됐고요. 네. 계속해서 그 비문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이 광개토 대왕의 이제 그 등극과 아마 승하에 관련된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번째 광개토 태왕의 등극과
이제 승하 부분인데요. 전지 17세손. 17세손인 이제 국강상. 뭐 국강상은 광개토 태왕의 무덤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강상 광개토경. 이제 이건 시호인데 영토를 크게 넓히신 평안 그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신 그리고 호태왕 아주 훌륭하신 그 태왕이시니 태왕에 이르러셨으니 이제 광개토 열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구둥저하사. 근데 이구라는 것이 이구18이죠. 18살에 임금 자리에 등극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살에 등극을 하시고 호위 영락태왕이요. 그리고 호를 영락태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영락은 광개토 열제의 연호입니다. 이게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임금들의 연호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지금 환단고기에는 9명의 연호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광개토 열제의 연호가 영락이에요. 영락태왕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 광개토 태왕께서는 은택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베푼 것이 흡우황천. 황천은 뭐 하느님이에요. 하늘에까지 아주 흡족하게 미치셨으며 위무가 위엄과 그 무력이 불피사해하시고 사해는 온 천하에 떨칠 불자예요. 떨치시고 또 덮을 피자예요. 온 천하에 떨치고 덮으시고 소재 구치하여. 저 구치라는 것이 지금 전부 그 알지 못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본 작업을 통해서 구치라 그래요. 원수와 치욕을 아주 그 비질하듯이 쓸어가지고 제거를 해서 서령 기업하시니 거의 서자고요. 기업은 백성들의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셨으니 국부 민은하며 뭐 나라는 부유하게 되었고 민은 백성들의 숫자는 아주 더 늘어나서 성하른 자입니다. 성하게 되었으며 오곡 풍수 이삿다. 오곡이 풍년이 들어서 잘 이것도다. 자, 그 다음을 보면요. 호천이 부조하사. 이제 호천도 역시 그 뭐 하늘이에요. 하늘이 그 우리 광개토 열제를 불쌍히 여기질 아니해 가지고 불쌍히 여길 조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질 아니하셔 가지고 36위에 저거 짝대기 하나 긋고 위에서 세 개 걷는데 이걸 30이라고 읽습니다. 그 10이 세 개죠. 39살에 18살에 등극을 해서 39살에 안가. 이 천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안가라고 합니다. 늦을 안자에 수레가 짠데 수레가 늦게 이제 나온다 해서 천자의 붕어를 안가라 그래요. 붕어하셔가지고 귀국하시니 나라를 버리시니 요게 이제 412년입니다. AD 412년 이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요게 이제 써이자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데 앞에 나오면 뭐뭇 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이건 이제 일진이죠. 을유일에 천치 살릉하시고 그 살릉을 그 천치라고 꼭 쓰더라고요. 임금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천치라고 써요. 살릉에 그 옮겨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채백을 옮겨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겠죠. 어시에 입비하여 이에 그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명기훈적하여 그 공훈과 공적을 새겨서 기록해서 새길명 기록할 기자예요. 새겨 기록하여 이시 후세원하노라. 이 후세에 그것을 이제 보여주노라. 이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 광개토 대왕이 이제 그 등극과 승하에 관련된 이제 그 짧은 이제 그 구절인데 네. 이 속에서도 뭐 우리가 조금 궁금하고 또 그다음에 정리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전지 17세손의 문제인데 네. 이 17세손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걸 다시 한번 간략히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 환단 고기 진석오라는 논문을 쓰면서 17세손 문제를 다뤘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 나온 논문, 일본에서 나온 논문, 북한의 견해, 중국에서 나온 논문 이런 것은 이제 봤는데 뭐 논문이 뭐 수십 편 이상이 되죠. 그런데 제대로 해석한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이건 오직 환단 고기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까도 이 광개토 열제는 고구려 19대 왕이에요. 고주몽 성제부터. 그리고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5대 손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13세 손이 됩니다. 그러면 17세 손이라는 문제를 전혀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한국에 있는 학자들 그 논문을 보면은 뭐 이게 뭐 다 소설이죠. 다 소설인데 아주 그 환단 고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고주몽 성제의 아버지가 누구지 하면은 고모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또는 불리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옥저후를 지냈는데 그 우거왕이 되겠죠. 이제 위만의 손자인 우거와의 전쟁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옥저후에 봉해졌다. 그런데 바로 이 고모수 또는 불리지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인 고진이에요. 그러면은 불리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해모수예요. 그러면 고주몽에게는 그분이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고주몽까지 해모수로부터 고주몽까지가 4세가 되죠. 그래서 고주몽부터 광개토 열제가 13세손이니까 거기다가 4세를 더하면은 17세손이 되니까 야, 이게 광개토 열제가 자신을 17세손이라고 한 것은 해모수로부터 따져 가지고 17세손이라고 했구나. 예.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들의 그 고구려의 건국자에 대한 인식이 이 시조, 태조를 누구로 봤느냐 하면은 해모수로 봤어요. 환단고기의 그 삼성기 상을 보면은 고주몽 성제가 자기가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 해모수를 태조로 삼아가지고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고주몽 성제가 고구려라고 국호를 썼는데 해모수의 고향 땅 이름이 고구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륩 선생은 이 그 북부여라는 것이 원시 고구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신당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고구려는 900년이 되어가지고 80 먹은 대장에 의해서 망한다고 고구려 비결서에 나옵니다. 그럼 고구려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668년에 망했다고 돼 있고 뭐 지금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다 그러면은 900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을 보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 고구려는 900년 이상이 지속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900년은 누구부터 따지냐면은 해모수부터 따지는 거죠. 해모수부터 따졌고 그다음에 그 17세손 문제도 해모수부터 따져가지고 고구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기원을 북부여의 건국자인 해모수로부터 비롯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해모수로부터 4대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13세손 해서 이제 17세손이 이제 그 맞아 떨어지는데 네. 그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광개토 대왕이 이제 고구려의 19대 왕이 되고 네. 또 13세손이 됐을 때 지금 그 일반 뭐 사학자랄까요? 뭐 강단 사학자랄까요? 예. 그쪽에서는 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17세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아, 예. 13세에다가 이제 맞추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19대에다가 맞추는 사람들이 예. 있어가지고, 고주몽 성제와 유리명제는 빼고 대무신 열제부터 따져가지고 3대부터 예. 그 17대 왕이죠 그러면은 예, 예. 그 17대 왕을 17세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그 이제 기록 중에 지금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예. 이제 그 기록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뭐 엉터리로 꿰 예. 맞춘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들으니까 그 사실은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뭐 그동안 사실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뭐 환단고기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거의 명쾌하게 한번 풀리는 예.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이 아까 2구 등조, 예. 그 다음에 이제 32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뭐 18살에 이제 18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습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광개토 대왕이 몇 살에 임금이 되었다 하는 기록은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 이제 2구 18, 18살에 등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죠. 환단국에 나와요. 환단국에는 그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는 연 18, 18살에 거기 여기는 2구등조라 2구라고 표현했지만 거기는 아주 18이라고 표현했어요.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 18살에 이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 그래서 18살에 그 임금이 되었다는 광개토 대왕 비문을 제외하고 유일한 기록이 환단고기예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환단고기의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는 뭐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 광개토 대왕께서 그 등극을 할 때 그 궁궐의 이름이 광명전이라는 건데 야 이걸 보더라도 이 고구려도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광명 사상을 계승하고 있던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쭉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광개토 대왕은 374년 갑술년에 태어납니다. 갑술년에 태어나가지고 391년에 이제 임금이 돼요. 그러면 17이 되는데 플러스 1하니까 18세가 되죠. 그리고 412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374년에 태어나서 412년에 돌아가시면 딱 39세가 되죠. 우리 나이로 이렇게 해서 이 광개토 대왕께서는 하여튼 그 비문에 있는 내용과 이제 환단고기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정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해석하신 내용 중에 그 마지막 부 쪽에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광개토 대왕을 호위 영락 대왕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영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의 연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 환단고기에는 영락이라는 연호 외에도 다른 그 연호들이 고구려 연호들이 좀 있습니까? 예, 아홉 개가 나옵니다. 아홉 개가요? 예. 정말 그 고구려 28분의 왕인가요? 그런 그 왕들의 연호가 참 다 나왔으면은 뭐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남한과 북한에서 고구려의 유물들이 나오는데 연호가 쓰여진 유물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자기들이 그 천하의 중심으로서 천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호를 모든 임금이 다 써왔어요. 써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아홉 분이 나오는데 고주몽 성제는 자기가 기원전 58년에 그 북부여의 일곱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면서 다물이라고 연호를 씁니다. 다물이라는 뜻은 회복하다, 복구토, 옛날의 영토를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전 37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꿔요. 그전까지는 북부여라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평락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평락이라는 것이 삼국사기에도 저기 환단고기에 나와요. 그래서 고주몽 성제가 그 다물과 평락이라는 두 개의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무열제, 6대 임금인 태조 무열제가 육무, 성할 융자에다가 호반 무자를 써가지고 육무라고 썼고요. 광개토 열제가 영락, 장수 열제가 이제 건흥,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 진서고 할 때 그 충청북도 예, 예. 충주시 그 노은면에서 금동 석가불상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 건흥 5년 세제병진 건흥 5년 세제병진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의 학자 일본의 학자들이 그, 그 병진년을 따지면은 병진 536년 596년이 병진년이에요. 이 536년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596년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근데 건흥이라는 연호가 해석이 되면은 아 이건 고구려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416년이 그 건흥 5년이에요. 장수열제가 임금이 되면서 건흥이라고 연호를 바꿨고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쓰거든요. 그럼 412년에 광개토열제가 돌아가시고 장수열제가 임금이 되면은 12, 13, 14, 15, 16. 건흥 5년이 병진년이고 그리고 그때 그 금동 석가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유물에 대한 그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열제가 명치, 평원제가 대덕, 그다음에 영양제가 홍무, 그다음에 이제 보장제 마지막 임금이 개화 열 개자에다 델화자를 써서 이렇게 지금 환단고기에는 아홉 개의 그 고구려 임금의 연호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윤창렬 교수님을 모시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광개토대왕 비문이 알려주는 동북아의 역사의 진실을 환단고기를 통해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광개토대왕 비문과 환단고기 정합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있는 바다 해자에 삼수변이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종선의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국의 경철하라는 학자가 이거는 일본 군국자들이 삼수변을 붙여가지고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처음 주장을 했어요. 처음 주장을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도 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저도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저 바다 해자를 매양 매자로 해석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최초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왜가 10여년에 391년에 내도 바다를 건너오니 매번 그거를 격판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최초로 해석을 했고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왜가 이 신묘년에 내도 해하야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매양매자를 바다해로 해석하는 거죠. 391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파 백잔 그다음에 이제 연침은 저게 땡땡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저 가라라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백잔과 가라와 신라를 격파하고 이위 신민 그 세 나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그것은 이제 이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지금 이 주어를 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고구려 사람들이 이 비문을 적으면서 왜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서술할 이유가 없어요. 왜가 말이야. 이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백제, 뭐 가라, 신라를 전부 격파해가지고 신민으로 삼았다. 저는요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고구려 사람들이 안 적었을 것 같아요.